네 팀의 무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. 오늘의 최고 득점팀 발표하기 전에 오늘의 하모니상의 주인공부터 알려드릴 건데요. 하모니상의 주인공에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한우 모듬 선물 세트를 드리고 있습니다. 네. 오늘 하모니상은 또 큰 용기를 내셔서 한 걸음 내딛으셨으니까 또 고기 구워 드시면서 더 속 깊은 얘기 나누시라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팀에게 드리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축하합니다. 자, 그럼 이제 오늘의 최고 득점팀을 공개할 시간입니다. 어느 팀이 심사위원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흔들었을지 궁금합니다.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만큼 더 많이 행복하시길. 7년 만에 재회 팀이냐! 따님의 용기 있는 첫 발을 응원합니다. 세상 밖으로 한 걸음 팀이냐! 너무 얄밉지만 미워할 수만은 없다는 게 함정. 얄미운 배짱이 남편 팀이냐! 이렇게나 멋지고 쿨한 아빠 보셨나요? 세상에 이런 아빠가 팀이냐? 자, 내 팀의 도전팀 중 오늘의 최고 득점팀 공개해주세요! 나는 잊을 수 없다. 아, 잊을 수 없다. 밤이면 창을 열고 달리 내게 고백했지. 애틋한 내 사랑을 달리 내게 고백했지. 그녀 나머지 서른 날 빈잔에 채워 다시 사랑 따윈 믿지 말라고. 노래가 좋아 오늘의 최고 득점팀이 공개되는 순간입니다. 오늘의 최고 득점팀은 우락빠는 방시혁팀에 맞서서 1승에 도전하게 됩니다. 오늘의 최고 득점팀 결과는